이렇게 많이 권고됐던 인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왔을 때 악화돼서 나온다니까. 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지금도 어려운데. 머릿속에 딱 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약. 제 앞에 아이도 있고 마약이 있다는 소문을 못 뿌리고 마약이에요. 돈 있으면 어디 가요? 다 똑같죠. 클럽 가거나 문 가거나. 그리고 연예인들 대부분 화류 쪽 통해서 많이 구하죠.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지난 11월, 제작진은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신을 수백억대 자산의 재력가로 소개한 그는 연예인을 비롯한 부유층의 마약 투약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 이미 연예계 사건이 터졌잖아요. 1% 사건. 마약했나 보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했겠구나. 네, 놀랍지가 않아요. 연예인을 했다고 하면은. 자신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자 조 씨. 연예계나 재력 있는 애들 20명 정도. 친한 분이 20명 정도 중에. 네. 몇 명 정도? 다요. 20명 다? 네. 그러니까 저랑 대화를 했겠죠. 왜? 왜 본인은 다 20명? 저도 마약을 했으니까요, 당시.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마약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속칭 1%라 불리는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1% 같은 경우는 손님을 갈아서 봤죠. 네, 일단 전신문신 애들, 이런 애들 안 받고 검증된 사람, 자기들끼리 나름 재력 있는 사람, 명함 어디 가서 명함 내밀어도 꿀리지 않는 사람, 또는 연예인들, 멤버십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멤버십 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프라이빗 파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근데 그게 다 1%라는 업종이에요. 제가 올해 9월달에 아마 최고치였거든요. 9월달에 5천 쓴 것 같아요. 제작진은 경찰을 통해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내사 중인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1%가 1% 가게가 좀 많이 터지는 게 장소도 공급해주고 1% 가게 안에서 특정 인물들이 또 마약도 구해주니까. 네, 네 구해주니까. 네, 연예인들 대부분 화류 쪽에서 화류 쪽 통해서 많이 구하죠.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1% 유흥업소로 알려진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처럼 보입니다. 여기 가게는 언제 열어요? 아니요, 꽤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가게 문 가려졌어요. 원래 여기 어떤 가게였는데요? 그냥 카페 같은 거 그런 가게였는데 연예인은 몇 명 간혹 한 번씩 오시는 가게였는데 한동안은 손님이 있었어요. 또 다른 1% 유흥업소. 이곳은 한 유명 아이돌 가수의 단골 술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거만 마시고 여기는 항상 문을 뜹니다. 저희는 했다 안 했다 하니까 하나같이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돼 일반인은 출입조차 어렵다는 1% 유흥업소의 실체.
강남에서 30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한 남성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 20%라는 거는 10%보다 더 0.5%보다 더 얼뚱한 애들이 1%를 만든 건데 팔로우 진짜 몇십만씩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제 또 섭외하는 또 애들이 있어. 응? 너네 시간당 진짜 통문이 없이 그냥 시간당 100만원씩 주는 애들. 오늘 10시간 있어 1000만원이야. 그렇게 돈 주고 오늘 하면 쉽게 안 사는 거지.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마약은 유흥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손님 돈 좀 있다 이러면 꼬셔. 나랑 나가자. 나랑 섹스 하자. 아는 누나가 갖고 올 거다. 같이 하자. 너 얼마 주라. 그래서 저 직원들이 꼬시는 손님들 많아.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1%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한 여성.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이 여성은 지난 여름 지인을 통해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친한 언니가 클럽 MD를 하게 됐는데 그 MD가 이제 아가씨 꽂아주는 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1%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됐는데 돈도 쏠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그냥 계속 저는 쭉 출근한 게 아니라 퐁당퐁당퐁당 그냥 돈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때 이렇게 출근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하루에 얼마 정도 버실까요? 하루에 뭐 1%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하루에 그냥 3, 4시간만 일해도 운 좋으면 100만 원 넘게 벌고 3, 4시간 일하고 한 60만 원 벌어갈 때도 있고 되게 평균이 그냥 저 같은 경우로 평균은 80에서 100 이 정도였어요. 유명 연예인이 예약한 날이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만큼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재벌들 아니면은 법조계 아니면 의사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 비밀 서약 유지서 그런 걸로 이제 대충 흰색 종이에다가 조그만 흰색 종이에다가 오늘 여기서 누굴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이렇게 적었어요. 업소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일은 흔히 목격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1%였거든요. 손님이 자꾸 약 얘기를 해요. 뭐 텔레 아이디 줄게. 뭐 싸게 줄게. 아, 나 한 코가 와야겠다 하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오빠 한 코, 진짜 한 코가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오방여행 가야지 막 이래요. 네, 그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들만의 사장들끼리 직원들끼리 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손님한테 권유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털릴 수도 있으니 가게를 잠시 닫은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세간을 놀라게 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 클럽 버닝썬의 운영자와 영업 담당 직원들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나왔는데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2023년 현재 마약류 밀수, 유통량은 늘었고 마약의 가격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클럽을 가도 약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는 제발 클럽에 와서 마약하지 마라. 마약은 니네 집에서나 해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마약한 애들 때문에 클럽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말은 하죠. 근데 마약한 애들이 안 오면은 장사가 안 돼요. 클럽이 밀집해 있는 유흥가. 자정이 넘은 시간 젊은이들이
줄지어 클럽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럽 측에서 걸어둔 현수막. 마약류 적발 시 무조건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최근 클럽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클럽을 마약 공급의 주요 통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정말 마약의 온상이 된 걸까? 실제 마약에 중독돼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24 유진 씨와 정훈 씨는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하우스 파티 룸 잡아가지고 다 같이 저 나이 때는 그냥 솔직히 웬만큼 정말 학교 정말 잘 다니고 막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그냥 더 오락용 마약들은 그냥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락용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중독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적 언제? 어제. 네? 어제. 여기 반대팔도 여기요. 가볍게 생각했던 엑스터시 복용은 더 강한 마약을 원하게 했고 불과 1년 만에 필로폰 투약까지 이어졌습니다. 맨날 했어요. 출근하기 전에도 했었고 출근 전에 막 방문 이제 엄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문에 딱 그대로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출근하고 가서 일하다가 좀 약발 떨어진 것 같다 한 번 가지고 그냥 바로 했어요. 그냥 그냥 하려고 그냥 출근했던 거죠. 중독됐다고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약인 건 알았는데 그런 막 각성 효과가 있고 황당 효과가 있고 그런 건 아예 몰랐어요. 그냥 생긴 것도 좀 귀엽게 생겼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렇게 도망 안 주는 이렇게 혼자서 중독될지는 몰랐어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은 엑스터시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입문용 마약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유통되는 엑스터시엔 필로폰 성분에 카페인, 각종 합성화학물이 뒤섞여 있어 중독성도 강하고 부작용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제작진은 클럽용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 중이던 한 마약상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신이 판매했던 마약들을 보여줍니다. LSD. 이게 맞아. 이게 캔디, 엑스터시. 이제 엑스터시랑 이제 혼합해서 쓰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느낌이 더 좋죠. 놀고 싶은 날 이런 날 많이 사니까 거의 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엄청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주문을 다 못 받을 상황까지 갔었어가지고 뭐 수량이 모자랐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쉬고 이래야 되는데 주문이 너무 밀린 적도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몇 명 고객 몇 명이? 제일 많이 주문 들어온 거는 한 150건? 얼마를 벌었어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3천에서 5천 정도 벌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일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나눠주고 다 이제 배분했을 때 한 20억 정도? 20억 상당의 마약을 어디에서 네. 어떻게 들여왔을까? 대담하게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네. 합니다. 엑스터시, 그러니까 MDMA, 캔디라고 하죠. 그런 걸 반입할 때는 옷에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옷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1,000알, 2,000알 정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힌 사이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들여오던 마약상들이 최근엔 다시 인천국제공항 입국객으로 가장해 마약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있고 보내는 시간에 전용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기준으로 거부할 수 있고.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일당이 경찰에 꼬리를 밟혔습니다. 이들도 속옷 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저희한테 검거되면서 압수된 게 3.4kg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6kg 정도는 국내 벌써 판매가 됐다고 봐야죠. 주로 요즘 강남 클럽에서 유행하는 케타민, 네. 그리고 히로뽕, 또 코카인 이런 종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클럽 마약은 이미 강남의 클럽 등에 유통됐습니다. 시가 500억 원. 5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범죄 수익은 이들의 호화 생활을 위해 쓰였습니다. MG 조폭이라고 그러죠. 젊은 애들. 네. 족보 없는 조폭 애들. 또 왕십리에 사는 이제 국내 총판매책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밀수 조직한테 물건을 최초로 받는 애. 그러면 지금 29살인데 4억 원짜리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동남아 국가들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유통되는 대한민국의 마약 시장은 이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아날로그 세대 때는 마약 사범들이 상선이 죽으면 못해요. 왜? 자기 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거든요. 보통 요즘 젊은 애들 인터넷 잘하잖아요. 마약을 구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이제 호기심에 투약하게 되면은 끝까지 하게 되거든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연예인이나 소수의 부유층이 찾는 속칭 1% 유흥업소뿐 아니라 청년들이 찾는 클럽에까지 마약이 퍼져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인 18,000여 명. 올해는 9월에 이미 2만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의 경우 드러나지 않는 암수 범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약 사용자가 약 5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으로 이어지고 치료 없이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은 범죄이면서 동시에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추정 60분은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1년 전 두 아이의 엄마가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던 미진 씨입니다. 졸라 추워? 마약 중독으로 주부의 일상이 파괴됐습니다. 아, 부담이 들어. 알았어, 너 이건 씻은 거야? 마약 앞에선 모성애도 힘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 그냥 다리나 팔 이런 데 좀 봐요. 아, 이렇게 팔 뭉든 거 있나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멍이 들어져 있으면 한 대 얼마 안 된 거잖아. 당시 미진 씨는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필로폰을 투약해 급성 중독 상태였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는 건 친정어머니의 몫이 됐습니다.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전혀. 깨어있는 시간은 마약에 대한 갈망으로 지옥이 됐습니다. 미혼모로 두 아이를 씩씩하게 키우던 미진 씨는 마약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지금 뭐예요? 다 그냥 살을 뜯어가지고 다 빨개지고 흉터 생기고 딱지 생기고. 이게 손으로 뜯은 거예요? 이제 몸에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게 텔레그램 약방에서 딜러한테 엑스터시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원래 중독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는 처음부터 중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엑스터시 처음 했을 때부터.
그냥 그 느낌이 좋았고 그냥 마약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현실을 잠깐 밀어두고 다른 세상에서 즐거움, 쾌락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는데도 애들보다 마약이 더 중요해서 애들 방치하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시키지도 않고 머릿속에 딱 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약. 체중 16kg이 빠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마약 때문입니다. 심정지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당시 미진 씨는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있다. 아따 갔어! 아유, 제가 썼던 거. 여기는 있었는데 엄마가 엄마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라져 있었어. 야, 주석이 뭉텅이다. 제가 썼던 게 이게 뭐예요? 주석이요. 제가 썼던 거. 근데 물론 깨끗이 헹궈놔 뭐 없어요. 하지만 방송을 계기로 미진 씨는 마약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엄마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애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그러고 있었지 하면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진입니다. 갈망 너무 심해서 아침에 또 눈물이 많이 났는데 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갈망도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머리 아파서 수면제를 먹었더니 늦잠을 잤네요. 방송 후 4개월 동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사님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허리 열심히 갈고 진짜 마약하지 마세요. 결국 그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미진 씨 어머니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인 의지로 끊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름. 근데 잘 안 돼서 그게 다시 재발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신발 묶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단약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뭔가 재활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마약을 찾은 대가는 컸습니다. 지난 11월 미진 씨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 재판부는 미진 씨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약 중독 재활 시설입니다. 너 얼마 됐지? 거의 이제 한 달 좀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명의 마약 중독자가 24시간 생활하면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엔 가수 남태현 씨도 입소해 있습니다. 입소한 지 6개월째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8월.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제가 혼자 단약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곳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나 혼자서 그냥 꾹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처음엔 접근을 했는데 이 뇌가 제 자신을 속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약간 계속 약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저는 초반 한두 달이 굉장히 힘들었고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여유로워지면서 지금 한 6개월 되니까 이제는 뭐 약 생각은 전혀 안 나고요. 오히려 더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약물을 접하게 됐는지 매일 이제 아침 미팅을 하고 재활시설에서 아침 미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약간 이런 것들을 직면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할 수 있는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1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필로폰 사용자들은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해서 이 안에서 규율이 있고 이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초기 단계를 잘 버텨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입소해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그 단계를 다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해요. 재활시설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 입소자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4일째 방 정리 중이라는 입소자. 그는 지금 마약을 향한 갈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으면 을에 찾아오는 금단 증상 중 하나입니다. 못 참니 또 그만 찾아오는 못 참는데 정신 없어. 그만 내일 해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때 선물을 만들다가 나온 거거든? 네, 어제. 담배 피우고 온 거야? 네, 담배 피우고 온 거야. 담배 피우고. 마약으로 손상된 뇌는 우울증과 편집증, 환각 같은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중독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같이 있는 애들도 정신이 없는 거죠, 막. 한 명이 저러면. 근데 지금 보시면 정신 없잖아요. 이런 친구가 또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막 다운돼 갖고 이제 막 그 우울이 저 밑에까지 깔려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분노, 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없고 다 갈망이에요. 회복의 과정은 길고 지난합니다. 이곳의 책임자 최진묵 센터장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0년 넘게 마약을 하다 마약 중독 전문 의사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더 이상 선생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네. 여기 규칙 지키면 한 명도 못 있어요. 다 나가야 돼요. 규칙 갖고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걸로는 운영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냥 믿음. 사랑, 관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변환되는 거죠. 희한하게. 중독에서 벗어난 회복자는 중독자들에게 희망의 증거이면서 그 자체로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약물 중독 재활센터죠. 이거는 회복자들이 운영하는 재활센터입니다. 의사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같이 생활해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서 나처럼 회복할 수 있다. 같이 생활하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볼 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독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중독시켜요. 피라미드식으로 중독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중독자를 잘 회복시키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중독자를 회복시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진 마약 중독자 재활시설은 전국에 네 곳. 전체 입소자를 합해도 40명이 채 안 됩니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 25곳 중 치료 가능한 병원은 사실상 두 곳뿐입니다.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이 두 병원에서 지난해 400여 명의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한 해 마약 사범 2만 명이 검거되는 증가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치료 회복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 마약을 한 번 접한 사람들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후 3개월 전 출소한 김영호 씨. 어머니 왔어요. 저 또 죄송해요 어머니. 30년 넘게 마약을 하며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암투병도 마지막도 곁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사람답게 살면서 어머니 하늘에서 웃을 수 있게 할게요. 중독으로 많은 것을 잃고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곤 했습니다.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아직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죄진 거는 진짜 그런 걸 알면서도 또 나와서 또 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물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16살 때부터 대마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0, 교도소 가는 거 빼고 하면 한 30년 되겠네요. 6범이죠, 지금은. 아, 6범? 네, 마약으로만 6범. 영호 씨도 수감 생활 중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더 깊은 중독에 빠지곤 했습니다. 많을 때 4명까지. 또 판매자하고 투약자랑 같이 노는 요새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요만한 우물 안에서 놀던 애들이었으면은 이제 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어째 약으로는 출소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근데 출소하자마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먼저 출소한 사람이요. 약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다 가는 거예요. 단순 투약 사범이 유통 사범으로 진화하는 일도 흔합니다. 중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판사님은 이제 우리 형을 때릴 때 이제 마약 교육 뭐 교육 80시간, 160시간, 그리고 300시간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거 형식상에 그거 주면 뭐해? 그 가서는 그 인프라가 없는데 우리 가르칠 강사들이 없는데요. 심리 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우리한테 그 사람도 뭐 우리 알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냥 그 강사들도 우리 시간 때우고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냥 음악이나 틀어놓고 그냥 음악이나 틀어주세요. 그럼 음악 틀어놓고 음악이나 듣고. 전문가들은 검거와 동시에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도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높은 마약 사범의 경우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며 중독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치료 감호법에 의해 치료 명령 처분을 받은 마약 사범은 1%가 채 안 됩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중독자의 가족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들을 직접 신고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감추려고도 해봤지만 그거보다는 아들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이죠. 저는 저희 아이가 죽을까 봐 신고했어요. 자수도 권했고 그렇게 그냥 놔두면 죽겠더라고. 남전 지사는 아들의 공판에서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한다 증언했습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마약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 않고 2년 6개월 실형을 그리고 그 안에 2년의 치료감호 인용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죠. 지난 2017년에도 마약 투약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남 씨.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약을 끊기 위해 자수, 가족의 신고, 병원 입원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중독의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번 자수한 다음에
아, 국가가 안 해주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자청해서 폐쇄병동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지금 전문가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는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거를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중독자의 급격한 증가세입니다. 올해는 전체 마약 사범 중 여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여성 마약 중독자들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양지로 나오기 어려워 더욱 취약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추정 60분은 어렵게 용기를 내고 카메라 앞에 선 여성 마약 중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서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처음 갖는 언론 인터뷰입니다. 서민재 씨는 한 자동차 회사의 첫 여성 정비사로 일하는 모습이 소개돼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서민재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은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던 지난해 8월. 가수 남태연과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고백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가진 걸 다 잃었거든요. 안정됐었던 직업, 그리고 명예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가졌던 이미지라든지 그걸 다 박살났고 가족들도 직업을 잃었고. 6월 달이니까 좀 안 좋을 때. 약할 때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때? 네, 좀 말랐었잖아요. 했던 것 같은데. 유명세를 얻은 뒤 우울증이 심해졌고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해 마약 투약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독 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하지만 여성을 위한 재활시설이 없어 홀로 노력 중입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혼자 회복을 하고 있고 잡생각도 많이 들고 좀 괴로운 것들이 많아지고 또 우울한 것도 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 규칙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입소를 했으면 더 쉽게 이런 뭔가 안 좋은 것들이나 이런 걸 회복하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으로서 마약 중독 경험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여성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의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여성들. 현재 모두 마약을 끊고 단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죠? 여자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부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보면은 여자들은 뭐 보통 마약을 하면은 좀 성적으로 안 좋게 비춰지니까 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레임이 씌워지다 보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모임을 몇 번 나오다가도 안 나오게 되고 그냥 혼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게 두사점 맞아요? 네, 다 두사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서 다 두사점. 이들은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을까? 저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많이 권해서 처음부터 막 용량을 세게 이렇게 막 주입을 해버린다든지 어쨌든 약물이니까 한 번 이렇게 주입이 되면 그 여자가 중독이 되는 거죠.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중독시킨 마약 사범들이 집에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고 단위 마약 검사에서 필러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무려 6년간이나 이어졌는데요. 피해 여성만 20명이 넘습니다. 여성의 마약 투약은 성착취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마약 사용 이후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학대 상황 속에서 재발이 반복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사망률도 남성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유로웠을 때 저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모임을. 근데 아직도 안 나오는 중독자들은 그런 시선들에 아직 사로잡혀 있어서 용기가 안 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적으로 갈등감의 그런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 치료할 수 있고 뭐 이런 환경들이 있다는 거를 좀 양지로도 끌어내야 되는 거?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회복하려고도 하시고 뭐 이렇게 되셨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 숨어 있으면서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한테 네, 좀 너무 괴롭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라고 네, 저도 회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네, 다들 잘 회복해셔서 다시 건강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의 한 민간 마약 중독 재활시설. 전국에 이런 재활시설이 총 4곳이 있습니다. 1년 정도의 입소 기간 중 10명 중 3명이 단약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다 정리해놔. 네. 방 깨끗이 써야지. 정리해. 이곳은 그동안 남성 중독자만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성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한시적으로 여성 숙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드는 요청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내린 임시 방편입니다. 남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저 경기도다 그걸 빼놓고 한 세 군데가 있어서 그나마 남자들은 좀 도움을 받잖아요. 또 연예인들도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여자들은 아예 없죠. 그래서 여자들 몇 명을 계속 케어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활 중인 13명의 입소자들 중 단 3명만이 여성입니다. 전국 수십만의 여성 중독자들 중 유일하게 재활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저희 중이에요. 뭐 화장품이 많이 있죠. 여자들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제일 미용에 관심 많아요? 아무래도 저인 것 같아요. 제가 미용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들이 마약을 시작한 계기도 다른 여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권유로 필로폰을 썼어요. 저도 남자친구 권유로 해볼래 하는데 한 번만 딱 해보고 그 다음부터 하지 말자고 약속하라고 해서 아 그럴 수도 있는 건가 하고 해봤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7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 수정 씨. 네. 저도 병원 많이 입원해봤지만 다시 약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저희가 약을 하게 되는 생활 습관이나 사고 방식들을 아예 뜯어 고쳐야 약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런 게 고쳐지지 않아요. 다시 나오면 똑같이 살게 돼요. 수정 씨는 이곳에 입소한 뒤 처음으로 6개월 단약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길이 보여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병원 퇴원해서 이제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시설 사회로 나가기 그 전에 어떻게 내가 환경을 바꿔야 하고 내 생활 습관이 뭐가 잘못됐고 내 사고 방식이 뭐가 잘못돼서 약을 못 끊었는지 좀 점검해보고 여기서 좀 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흔히 마약을 일컬어 완치가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단약에 성공해도 평생 유혹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독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31일 화요일 학점 2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약을 경험한 뒤에는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감정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생물학적으로 신경계통의 작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걸 당장 탈출시켜주는 그 마약에 꽂히게 되고 그걸 집요하게 탐닉하게 하는 그 구조가 형성이 돼버린 거거든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는 게 마약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악마시하고 내쫓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삶이 구석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그 안에서 더 썩고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빨리 개입해가지고 빨리 치료하는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들을 그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치료야말로 가장 강력한 마약 예방책이라고 말합니다.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격리하는 것만으론 우리 사회 곳곳에 뻗어나가는 마약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강력한 처벌로 마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약을 근절하려면 재범률에 주목해야 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인 대체, 즉 치료와 재활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받게 하고 사회 재활을 돕는 것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바로 마약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입니다. 단약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느끼는 점과 지금 제 상태에 대해서 비디오로 남겨볼까 해가지고 촬영을 시작했고요. 단약. 통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응원 받고 그리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